신약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 부처님을 이제 조각 형상을 볼 때 우리가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또 우리나라 탱화라는 것도 역시 이제 부처님 이상으로 그 정각이 멋세지가지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보는 그런 신앙 형태가 특이하다는 거지. 몰입된 상태라야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색입니다. 그림이기 이전에 완성이 됐을 땐 모든 대중들이 와서 정성을 드리고 절을 하는데 한 단계도 허수히 할 부분이 없습니다. 불심이라든지 인내력이 없으면 헤어나갈 수 없는 작업이죠. 면상필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허수해할 수가 없지요. 그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이제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채색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작업이에요. 불화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 그림을 불화라 그러지요. 불화의 종류에 따라서 뭐 탱화라든지 뭐 벽화라든지 뭐 사경화라든지 이렇게 세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. 제가 주로 그리는 그림은 탱화라 그럽니다. 석채라는 거는 이제 자연에서 발견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이제 그린 건데 루비나 사파이어, 에메랄드, 이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처음에는 딱 원석을 연마를 해가지고 보석을 만들었지요. 석채도 보면은 그 준 보석에 해당하는 그런 색깔들이지요. 승록, 녹색 계열 같으면 일반 채색과 달리 그 입자 굵기에 따라서 색깔에 이제 진하고 연하고 하는 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붉은색, 푸른색, 노란색 색깔들이 다양한 색깔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색이 자연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색깔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거든요. 거부감도 적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또 내구성도 있고 자연에서 검증된 색깔이고 그래서 우리 탱화라든가 이 부처님 그림에서는 성화에서는 정말로 적격인 색깔이다. 그래서 석채를 쓰려고 고집하는 겁니다. 서양화나 이런 데서는 명암을 줘가지고 입체감을 살리고 불화에서는 서양화에서 얘기하는 어떤 입체감, 명암 이런 걸 선으로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한 거죠. 선의 힘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달라지는 거죠. 선 하나를 주고도 전체 입체감을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선들이 나올 때 그런 필력이 좋다는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들을 그릴 수 있는 거죠. 그게 불화의 특징입니다. 바림이라는 것은 음량을 드러내는 건데 색을
자연스럽게 지난 데서 연하게 할 때 쓰는 방법인데, 그 붓을 지난 채색을 이제 칠하고 그 물을 찍어서 그라데이션 연하게 부드럽게 점점 색상이 옅어지게 하는 그런 걸 바람이라 하죠. 옛날 색채는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석채로 견본을 다 구입을 하다가 이제 가장 그 유사한 색을 찾으려고 제 나름대로 석재 색을 색깔을 칠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가까운 색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석재를 이제 도표를 만든 겁니다. 후불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영산회상도입니다. 제일 큰 법당이 보면은 대웅전, 큰 영웅을 모시는 부처님을 모셨다, 정각이다, 후불탱화라고 이러는데 일명 영산회상도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영산회상도라는 것은 부처님이 경축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그 여는 장면을 간결하게 표현한 건데, 이 소위 경전이라고 합니다. 의지하는 경전은 법화경, 플러스 이야기하면 묘법 연화경입니다.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. 그걸 단순화시켜서 지금 조성하는 탱화입니다. 발인지를 하고 난 뒤에 끝부분을 정리를 하는 단계죠. 전문 용어가 기화라 그럽니다. 기화. 강한 선에서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연한 색을 가지고 이제 같은 색 계열로 위에 한 번 더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. 수령단 기전스님이라고.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정조 할아버님을 되죠. 화풍이라는 게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도상을 그릴 때 사천왕의 형태라든지 불보살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도상 배치하는 형식, 정말로 그 핵심적인 것은 그대로 지켜져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까모니 부처님이 주전불이 됐을 때 보통 좌우부처가 문수보살, 보현보살을 좌우부처로 하기도 하고 미륵보살, 재화가라보살을 서기도 하는데 딱 그런데 이제 얽매이지 않고 그 형식을 제대로 갖추면서 중간에는 이제 부처님하고 보살상을 크게 놔두고 뒤에 이제 10대 제자라든지 팔부중이라든가 그 근속들은 또 조금 작게 나타나고 이런 게 구도상 좀 특징이라고 하면 할 수 있죠.